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시카야 구독자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켜봤냐면요. 앞에 있는 이제 먹거리 식품을 ASMR 리뷰로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 켰어요. 먼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카카오 TV 채널도 한 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건요, 바로 이 과자인데요. 이제 옥수수 70g 있고 400g에 1,208칼로리고요. 총량은 진짜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제가 산 건데 그거 이마트에서 구매했고요. 양 진짜 많아요. 지금 이게 좀 접혀 있어서 그래요. 보시면 이게 붙여져 가지고 그래요. 이게 원래는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원래 양이 이 정도세요. 양이 한이 정도? 이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이 정도. 엄청 크죠? 무슨 시리얼도 아니고, 진짜. 네, 시리얼도 아니고요. 엄청 크죠? 안에 보면요, 양이 진짜 많은데, 이 정도 먹고, 안에 솔직히 이렇게 먹고도 남아있어요. 네, 엄청 많이 남았죠. 진짜. 저도 이거 솔직히 처음에 몰랐어요. 이제 도대체 이마트에 갔다가 이제 보게 돼서 하는데, 가격은 2,000원 정도 하고요. 예, 국민 가격이랑 비교하면 진짜 커요. 양이 상당히 많고요. 무슨 시리얼? 시리얼이 보통 기본 좀 작은 거는 한 300g이고, 중간 거좀 크다고 하더라도 한 600g 되잖아요. 이게 한그 300g보다는 100g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리얼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에 100g 딱더 추가된 사이즈니까. 말 그대로 이제 600g 짜리로 얘기하면 거의 200g 정도 차이 나는. 예, 그만큼 양 많은 시리얼이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참 남았고요, 유통기한은. 근데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 자체가 다른 건 아시죠? 유통기한 지났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니고요. 이제 냄새 맡아보고 이제 별 냄새 안 난다,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으면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 좀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 들었냐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다못 먹었는데, 거의 이거 같은 경우는 양 자체가 진짜 지금 좀 먹어서 한이 정도 남았는데, 원래는 한이 정도? 이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에 한이 정도 양 들어있는 사이즈고요. 어우, 진짜 너무 커요. 여기 뭐뭐 들어있는지 보면요, 이제 콘 그리스 옥수수, 네, 외국산이고요. 뭐 팜유, 로스트콘 시즈닝, 뭐 그레이비 소스, 마늘, 네, 소금, 뭐 해조 칼슘, 뭐 산후, 네, 향신료, 올레오, 네, 진유, 올레오 내진유인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요. 만든 회사는 유창호식품이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주로 여기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가 좀 PB 상품 같은 거 많이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칼로리가 이게 100g당에 552칼로리. 와, 양 되게 많네. 지금 이게 다 먹으면 2000칼로리, 제가 아까 넘다고 했죠? 2000 208칼로리인가요? 552니까. 네, 2200,
칼칼로 눌렀네요. 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진짜 내 아이 가성비 짱이에요, 진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마트 가시거나 혹시 이마트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예, 네, 사서 한번 먹어보세요. 맛은 콘칩하고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콘칩하고 근데 카라멜 콘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어요. 카라멜 콘도 저 먹어봤는데 진짜 짱이어가지고 양은 얘랑 비슷해요. 거의 봉지는 거의 똑같은데. 카라멜콘 같은 경우는 노란색 부분이 앞에 가 있고 파란색이 뒤에 있거든요. 근데 콘칩 같은 경우는 파란색 부분이 앞에 와 있고 이제 노란색 부분이 뒤에 가 있는 그런 형태죠. 제가 자세한 거는 따로 링크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아, 링크라니 더보기란 데다가. 아, 그쵸? 사자랑 진짜 값은 없다 싶을 정도예요. 다음은 이제 달콤한 전통 만주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2018회까지인데, 네. 이게 통계안에 18회까지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16일이에요. 토요일 날. 정확히 맞으면 16일 날 구매를 구입했어요. 전원도 원래 2,000원짜리인데, 예, 통계 이튿날에 달아서 이 영상이 올라간 날은 이제 25일이겠죠? 그러면은 아마 이미 없을 거예요. 다 먹고. 예, 하여튼 이해는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뭐 들었나? 볼까요? 백두황금, 배당금, 콩도 들어있고, 정제소금, 밀가루, 설탕, 기타 과정 전란에 계란 들어가고, 마가린, 볶은 참깨, 난황, 이것도 계란이겠죠? 탄산수, 나트륨, 뭐, 현황, 합성, 색장제, 산성, 피부인산, 나트륨, 뭐, 전분, 글루코놀, 뭐, 락톤, 제인인삼, 칼슘, 기타 가공품, 합성, 바닐라 향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영양정보가 하나당, 이게 300g이니까 30g 10개고요. 한 개당 칼로리가 104칼로리니까 이게 총 칼로리면은 1040칼로리예요.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겠다. 네, 1004 14 아, 1040 네, 칼로리 정도 돼요. 진짜 네,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가끔 이렇게 제가 뭐빵 같은 거라든지 가끔 이렇게 저렴할 때, 좀 할인할 때 보통 이틀 남았을 때 보통 저렴하게 사기도 해요. 너무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는 그런 맛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또 떨어져가지고. 네, 원래는 2,000원짜리입니다. 10개 들었고요. 한 개로 치면은 원래 가격으로 치면 하나가 200원씩인데 이제 1,000원이니까 하나에 100원? 그죠? 거의 반값? 200원짜리인데 거의 반 정도 반값? 예, 판매하는 거죠. 예, 10개에 2,000원에도 괜찮긴 하네요. 저렴하다. 예, 저렴하다 보니까 한개 200원밖에 안 하기도 하고.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ASMR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중간에 ASMR 좀 입에 한다는데 목소리가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는 당연히 예, 빨리 좀뭐 재밌는 영상 어디서 올지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저의 손 마사지 영상이 예, 재미있었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아마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업로드할 때손 마사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매주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영상 보시고 저한테 이제 신청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댓글 본다고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만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더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의견 다 받아들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채널 말고도 이제 저의 랜선 아빠의 새로운 채널이 만드셔가지고 지금 문짱 쿡쇼라고 채널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예, 그 채널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 다음 리뷰는 뭐 할지 모르겠네요. 빠이. 다음에 봬요. 안녕.